안녕하세요, 장사 건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편하게 식당 창업해서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궁금하시죠? 이대로만 따라하면 쉽게 창업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전 프로거든요. 장사 프로.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 HMR이 대세죠. 마트든 편의점이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뚝딱 음식이 완성되죠. 맛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고 팔리는 거죠. 식당도 간편조리를 도입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절감돼요. 네 사람 필요할 거 세 사람만 있으면 되고, 세 사람 필요할 거 두 사람만 있으면 되죠. 직원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어요. 오토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를 생각해보세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절대 내리진 않을 겁니다. 시간당 만원은 이제 시간 문제죠. 그리고 인건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죠. 제발 좀 시급값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바는 편한 것만 찾으니까 속이 터지죠. 간편식 도입으로 인건비도 줄이고 직원 관리도 스트레스 줄여보세요. 지금 당장 냉동코너로 직진하세요. 한때는 사장님도 잘 나갔었잖아요. 아래 직원도 여러 명 있었고 사장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왜 가게에서는 손님들에게 비위 맞춰주면서 장사를 하시나요? 제값 받고 음식 파는 거 아닌가요? 손님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당당하게 썩스 한번 날려주세요. 쫓아내도 되고요. 당신은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이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파는데 왜 20,000원짜리 서비스를 하나요? 10,000원짜리 파시면 10,000원짜리 서비스만 하세요. 5,000원짜리 팔면 당연히 5,000원치만 미소를 지워줘야죠.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사장님만 손해예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조리 방법을 찾고 유통기한 임박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좀 먹을 거 아닌데 원가가 조금 저렴한, 많이 저렴한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야죠. 아, 그리고 유통기한 조금 지났다고 덜 신선하다고 해서 손님들은 그거 절대 잘 모릅니다. 양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세요. 마진이 좋아야 장사할 맛도 나는 거예요. 누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님은 왕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잘 속이냐에 따라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임을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하루에 두세 시간씩 청소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기도 바쁘고 근데 마감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청소는 가끔만 하세요. 그 시간에 본인 휴식을 더 취하세요. 청소한다고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알바한테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세요. 그 정도는 해야죠. 시급도 높은데. 그리고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주방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매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장사하면 사람 몸 베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장사 때문이 아니라 청소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개인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때는 스트레스 해소하러 술도 진하게 한 잔 마셔주고 그러시면 돼요. 뭐 별거 있나요? 나조차고 시작한 장사인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아, 그리고 에어컨 필터 청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에 있어서 먼지 꼈는지 안 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겉에만 살살 닦아주면 1년은 문제없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경험 쌓고 언제 돈을 벌겠어요? 일단 차리고 나서 경험을 쌓으면 되죠. 우리 가게에서 경험을 쌓아야 우리 가게를 더 잘 알게 되는 거니까요. 또 경험 쌓으려면 남 밑에서 일해야 되고 전수라도 받으려면 또 돈이 나가요. 그냥 평소에 맛있다고 생각한 식당이나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그거 위주로 한번 알아보세요. 경험이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험 많은 사람은 무조건 뭐 성공하게요? 가게는 운빨, 자리빨이에요. 경험은 하면서 쌓아도 돼요. 첫 가게부터 대박 쳐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요. 잊지 말아요. 장사는 운빨, 자리빨. 퇴사하고 나면 빈둥빈둥 놀지 마시고 빨리 창업을 하세요. 노는 시간에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열어야 손님도 받고 돈도 벌죠. 빨리 차리려면 자리도 대충 알아보시면 돼요. 사람도 좀 다니는 것 같고 주변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는 곳이면 오케이. 월세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게는 자리빨이라고. 돈을 많이 줘야지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게 오픈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지인들한테 창피하잖아요. 맨날 꽉꽉 들어차야죠. 창업 칼럼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스타벅스 옆에 이디야가 오픈하고 파리바게트 옆에는 뭐가 들어가도 다 장사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상권 전문가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가맹비 무료, 인테리어비 지원 이런 광고를 하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한 지나기 전에 꼭 전화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기한 지나면 500만원, 1,000만원은 그냥도 나가니까요. 계약금 주고 잔금은 해외여행 한번 가셔서 거기에서 붙이시면 돼요.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면 인테리어 다 끝난 깨끗한
깨끗한 가게 열쇠를 하나 줄 거예요. 그때부터 직원 뽑고 알바로 돌리면서 사장님은 수급만 하면 돼요.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그런 거거든요. 빨리 차릴 수 있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좋은 브랜드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특별 권한으로 가맹비는 무조건 빼드리고 상권 분석도 무료로 해드릴게요. 개설 마진이 따로 없으니까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추가로 제가 본사에서 받는 커미션이 있는데 그것도 50%는 돌려드릴게요. 이런 기회 없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상담료도 무료입니다. 파격 혜택이에요. 딱 10분만 한정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선착순으로 진행할게요. 그럼 빠이빠이. 성공 창업하세요.